내가 그리 좋은지 사랑을 속삭였노라. 그때는 사랑이 사랑인 걸 모르고 그때는 이별이 100세 시대, 100세 청춘을 향한 청춘 리턴 프로젝트 남진아의 청춘을 돌려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리고 한 해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언제나 여러분들께 웃음과 청춘을 돌려드리는 청춘 전도사, 청춘 보따리를 늘 선물로 갖고 있는 MC 저 남진아 인사드립니다. 와! 왜 이렇게 즐겁냐고요? 오늘 정말 한 해 끝자락에서 진짜 따뜻하신 분들 만나러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즐겁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무사 무탈했기 때문에 신년 2023년 새해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나눠주시는 분들인데요. 대전 다문화 우리 가족들을 그분들을 또 이렇게 사랑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뭐 여러 가지 참 많은 걸로 도와주고 계신데 오늘 다문화센터 봉사자분들 만나러 제가 왔습니다. 한 해 마무리하면서 참 뜻깊은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시청자 여러분 어떤 분들이 계실지 기다리고 계시지 문을 활짝 열고 기다리려고 하니까 그 문으로 자 남진아와 함께 들어갑니다. 출발. 자 톡톡 튀는 청춘 수다방에는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직업도 다양하고요. 오신 곳도 다양한데 또 이분들께서 그 봉사하시는 그분들이 바로 뭐 세계 각국에서 이렇게 다문화 가족들이 모이는데요. 진짜 천사들, 이분들이 천사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다문화센터 그 봉사자분들 나오셨는데 어떤 분들 나오셨는지 한 분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예, 이거 하다 보면 연습시켰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편집돼서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텔레비 한번 나오셔야지. 자, 우리 오른쪽에 계신 분부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구에서 온 박미화입니다.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입니다. 아, 예, 한국어 강사님. 예, 또. 네, 반갑습니다. 다문화센터장 김성식입니다. 아, 예, 김성식 센터장님. 또. 네, 안녕하세요. 대전 중구 문화동에서 왔고요. 이름은 하미숙입니다. 저는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봉사활동을 하게 돼서 지금까지 6년차 다문화센터에서 예.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수동에서 온 유경진입니다. 저도 대전 다문화센터에서 네. 한국어를 가르쳤던 한국어 강사입니다. 아, 한국어 강사 두 분이시구나. 아, 이제 그 외국인들이 오시면 한국어를 모르니까 네, 뭐 가장 중요한 게 그 소통이잖아요. 언어가 가장 장애가 되는데 아, 두 분 그렇고 아, 우리 저기 센터장님 김성식 센터장님. 네. 네. 아니 어떻게 이게 봉사가 쉽지 않은데 먼저 우리 다문화 센터 우리 봉사 단원들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우리 대전 다문화 센터는요. 전 세계에서 온 약 25개국 이상 그 다문화들이 와서 한국어와 이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고요. 그들이 이제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기관으로 지금까지 일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어떤 분들이세요? 이제 주로 결혼 이주 여성하고 예, 예. 그다음에 뭐 유학생 또 외국인 근로자 그런 분들이 이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도 뭐 특히 다문화 가족도 우리 뭐 어르신 노인 관련
그다음에 장애인 관련 이렇게 해서 또 저희 방송이 뭐 특별히 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만 그렇죠? 함께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요? 예, 저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2012년부터 예. 다문화 센터를 유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뭐 제가 뭐 이쪽은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뭐 이게 정해져 있습니까? 인원이 정해져 있고 뭐 특별히 이렇게 파트가 나눠져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네, 이제 바로 오면은 한국어가 안 되기 때문에 예. 사실 기초 과정, 초급 과정에서부터 이제 단계별로 예. 한국어 수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 한국 문화 이해 그런 과목들도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제 레벨에 따라서 예예.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죠. 예, 제가 뵈니까 목사님이시라고요. 네. 야, 이거 뭐 쉽지 않은데 어떻게 뭐 계기가 있으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예, 제가 이제 사실 선교사로 있다가 예. 예, 대전에 와서 교회를 이제 개척을 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부목사가 있었는데 본인이 가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겠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너 가서 개척을 하면 고생을 하니까 예. 그냥 내가 다시 한번 고생을 하겠다 하고 이제 부목사에게 지금 그 교회를 물려주고요. 아. 나와서 이제 시골에 용계동에다 개척을 했는데 예. 사실 그 농촌이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할 시간이 많았는데 기도할 시간도 네. 많고 네. 아유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너는 선교사였지 않느냐 예. 그래서 네가야 과거에는 나가는 선교를 했다면 아. 이제는 들어오는 선교를 해라. 야. 그래서 이제 다문화 센터를 하게 됐습니다. 야, 그거 쉽지 않은데 제가 그쪽 그 전문 그 용어로는 아는 게 그 여호와 이레 뭐 하나님이 예배하셨다.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가고 계신데 오늘은 뭐 어떤 목회자로서가 아니라 뭐 어떤 성직자 상관없이 그냥 센터장으로 나오셨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아마 그 마음속에 사랑을 먼저 실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하미숙 선생님은 네네. 6년 동안 뭐 다른 거 하다가 아니요. 다른 걸 하다가 6년 됐다고 했죠, 오신 지가. 그러니까 저는 원래 영어 강사고요. 예, 예.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는데 큰아이가 예. 중학교 2학년 때 초등학교 때부터 쭉 봉사활동을 이렇게 해왔었는데 예, 예, 예. 너가 이제 너의 진로와 관계에서 아니면 너가 이렇게 좀 꾸준히 봉사할 수 있는 게 뭐가 없을까라고 하다가 우연히 그 다문화센터 무슨 행사하는 데를 갔어요. 예, 예, 예. 거기서 요거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연결이 돼서 이제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매주 일요일날 가서 아이들한테 한글 공부도 해주고 예, 예, 예. 뭐 수학도 가르쳐주고 놀아주기 하면서 저도 옆에서 이제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예. 저도 다문화 아이들 이제 수업도 좀 해주고 있고 그게 너무 좋아서 그 인연이 지금까지 6년 차예요. 네. 예. 지금 봐봐요. 뭐 방송하자마자 벌써 뭐 전화 오서 벌써 저 도와주려고 전화 오는 데도 있고 네. 우리 방송은 이래서 좋습니다. 두 분은 또 그 한국어 강사. 네. 예. 여기는 얼마 네. 되셨어요? 저도 한 3년 정도 됐던. 3년. 네, 네. 우리 이쪽 선생님은? 네, 저는 횟수로 6년? 네, 6년? 네, 됐습니다. 딱 선배님 같이 보이네. 네, 맞습니다. 먼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저 박미화 선생님. 네. 뭐 딱 들어오면 뭐 저희들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한글을 배우고 또 이렇게 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를 씁니다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예요? 가르칠 때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네, 아무래도 저희 한국어의 그 자음이라든지 모음이라든지 그게 중국이나 일본이나 발음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을 수정해 줄 때 잘 안 될 때 좀 안타깝죠. 예. 하지만 그런 학생들에게 잘 가르쳤을 때 뭐 이제 어휘가 통하고 네, 그랬을 때 보람도 느끼고 맞아요. 아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똑바로 했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저 박미화 선생님은 차분하게 잘 가르칠 것 같고 우리 유경진 선생님은 어때요? 성격이 좀 어떻게 막 되게 좀 명랑할 것 같고 그런데. 네, 제가 전공이 유아교육과다 보니까 네, 좀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제가 좀 아이들 다루듯이 게임을 하면서 놀이를 좀 했어요. 근데 게임을 하면서 하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재밌어하고 맞아요. 즐거워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음, 자음 이런 부분을 가르치기 전에 저는 한 4급, 5급 이렇게 문장으로 하는 단어 많이 이렇게 알고 하는 예. 학생들 위주로 좀 가르치다 보니까 예. 뭐 빙고 게임 이런 것들 뭐 자음 모음 게임 이런 것들을 하니까 선생님들이 되게 이런 게임 처음 해봐요 하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죠. 다양한 우리 한국의 그 나라의 문화를 통해서도 이게 저도 외국 한 번씩 나가 보면 우리 아까 저 센터장님 어디에서 선교하셨다고 그랬죠? 중국에서. 아이고 어떻게 저하고 딱 맞네. 제가 중국에서 공연하면서 다녀보면 진짜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빨리 좀 습득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뵈니까. 사실 어디서 뭐 지원받는 것도 없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 때문에 운영한다는데 애로사항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애로사항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예. 그래도 세상에는 정말로 알게 모르게 선을 베푸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분들의 덕분으로 사실 오늘날까지 이 대전 다문화센터가 지탱해 오고 있고요. 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도움이 계속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뭐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어떤 빚도 없이 나와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이제 나오시는 우리 봉사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대전 다문화센터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 예.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그 외국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기관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방송에서도 뭐 적극 또 이렇게 또 응원할 테고요. 또 제가 딱 보면 또 저는 또 한국 사람 같이 안 생겼다 그래요. 네. 어디 나라 사람 같아요? 홍콩. 아, 일단 좋다. 홍콩. 어때요, 선생님? 저 백이에요. 저 어디 사람 같아요? 글쎄요, 저도 뭐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마이크 안 되니까 안 들려요. 아, 네. 저도 아마 그쪽 분 같아요. 혹시 대만이나 홍콩. 네. 네, 배우 같아요. 영화 배우 네. 닮았어요. 배우 네. 아, 뭐 그런 이야기는 가끔 듣기는 합니다만. 저도 외국 가 보면 가장 힘든 게 그 나라의 어떤 건 문화, 언어 이것 때문에 참 애로사항이 많은데 또 우리 저 센터장님께서 목회하시면서 또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시다가 들어와서 더또뭐 그쪽 사정을 더 잘하실 테고 제가 뵈니까 우리 저 여기 하민숙 선생님 네네. 영어 강사 네. 그쪽은 뭐 영어는 어차피 가르칠 거 네. 아니고 여기서 주로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 다문화 아이들 좀 학습지도 도와주고 있고요. 그 이제 저 이주 여성들 아이 이쪽에 와서 네네. 2세들 네. 아, 그 아이들한테 뭘 해줘요? 유치부 아이들 한글 좀 익힐 수 있게 도와주고 있고요. 예. 초등부 아이들 학습지도 도와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아이들 영어 지도도 해주고 있어요. 이야. 네. 이게 지금 다 봉사잖아요. 네네. 얼마나 좋을까? 이 대한민국 같은 곳이 없어요. 진짜 뭐 다들 외국 가면 예전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뭐 코리아 그러면 뭐 대단합니다. 인기도 좋고 예. 이제 우리 저 일본 중국 한국 사람 뭐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길 가는데 뭐 재팬에서 차이나 뭐 이렇게 하는데 코리아 딱 그러면 오 대접 달라지더라고. 진짜 느꼈어요. 어때요? 저 가장 보람 있을 때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를 기다려요. 기다려요? 네. 저 수업 시간 저를 기다리고 예, 예. 그리고 또 수업하면 너무 제가 또 아이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수업하는 자체가 너무 즐겁고 예. 또 그렇게 또 꾸준히 이렇게 또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저는 이제 제가 영어 전공이다 보니까 지금 중학교 1학년, 3학년 아이들 영어 지도를 해주고 있는데 요 아이들이 학원 가서 하거나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요. 저는 이제 쟤는 기부로서 수업을 해주고 있으니까 예. 그 아이들도 감사해하고 저도 또 열심히 가서 막 엄청 제가 막 한 시간 풀가동으로 가르치거든요. 지금 뭐 그러면 아까 제일 긴장하시던 네. 분이 지금 제일 흥분하셨어요. 제 그럼. 에너지를 막 다 네. 쏟고 네. 오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네, 수업하는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네. 그리고 저 센터장님. 얼마 전에 뭐 곧 며칠 전에 지났습니다만 그 크리스마스 큰 축제를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못 하다가 축제를 여셨다고 그래요. 뭐 어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우리 축제를 못한 건 아니고 네네. 찾아가는 축제를 했습니다. 예, 예, 예. 이제 그래서 이제 코로나 중이지만 예. 우리 이제 그 가정 다문화 가정에 찾아가서 크리스마스 이제 축제를 찾아가는 크리스마스 축제로 했는데요. 네. 이번에 제 10회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서 크리스마스 이제 축제를 대성황리에 네.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 많은 분들이 이제 함께 해주시고 예, 예. 그런 덕분에 정말로 재밌고 흥미 있고 정말 외국인들이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축제로 우리가 마감할 수 있어서 참으로 좋았습니다. 예, 저 우리 그 박미화 선생님. 네. 아까는 뭐 보람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보람이야 이 자체로 보람이 있겠습니다만, 되게 좀 뭐 사람은 다양하잖아요. 항상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것도 있지만, 네. 되게 좀 감동적인 부분들도 있었을 테고, 네. 또 어떤 때는 뭐 가슴 또 짠한 일도 있었을 테고. 네. 이 또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어떤 또 일들이 있었는지 좀. 네, 몇 가지 생각나는 것 중에 캄보디아에서 온 학생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린 아기를 데리고 한국어를 배우러 왔는데 업고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 푸는 동안은 제가 안고서 제가 돌봐주고 그걸 몇 달 동안 했던 기억이 나고요. 지금은 국적도 취득하고 한국에서 잘 정착하고 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글 학교를 운영하시는 선생님이 뭐 한국어 수업하는 이런 교수법이라든지 이런 걸 익히려고 또 저희 센터에 오셨는데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실 때 제가 한국어 수업 자료나 파일들을 이렇게 다 드렸어요. 네.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수주보다 몇 배나 그 독한 우즈베키스탄의 그 술을 주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끔 이렇게 요리할 때 쓰고요.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아, 요리할 때 쓰는 거요? 그냥 안 드시고? 아, 너무 독해요. 네. 야, 그게 아마 어떤 그런 상품의 가치보다 그 감사의 마음의 가치가 진짜 더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유경진 선생님, 네. 예, 참, 진짜 뭐 이게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하나 한 살 한 살 커 나가고 뭐 엄마 아빠 배워 나갈 때도 보면 막 가족들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네. 그 뭐 다양하게 또 이렇게 글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뭐 게임도 하고 통해서도 네. 합니다만 진짜 이런 점은 참 안타깝다 하는 것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운 점들 많죠. 왜냐하면 보통은 저희가 이렇게 다문화센터에 오는 학생들이 이주 여성들이 많아요. 결혼 예. 이주 예. 여성들이. 그런데 아이들이 아프거나 또 아이들이 어린이집 못 가거나 또 학교에 못 갈 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공부 시간을 또 놓쳐서 예. 못 오는 경우 있어요. 예. 그럴 때 저는 카톡으로 꼭 연락을 해서 왜 못 왔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이렇게 예. 물어봐 주면 그 다음에 또 결석하지 않고 네. 오거나 저 같은 경우도 친구들 이주 여성들 중에 아이들이 방학 때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는 아이들이 그냥 와서 다른 놀이 할 수 있도록 네. 교실 안에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또 결석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청춘 수다방은 평소에 그냥 막 웃고 떠들고 근데 오늘은 뭐 분위기가 그냥 뭐 감동? 진짜 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장 아름답게 제 청춘을 돌려다오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진짜 멋지게 오늘 마무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뭐 차례대로 우리 저 박미화 선생님부터 우리 이제 오늘 뭐 방송 보고 계실 겁니다. 그동안 뭐 제자가 됐던 가족이 됐던 연말연시 간단하게 한 말씀 좀 하시죠. 네, 저랑 같이 한국어를 배웠던 많은 학생들 많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한국에서 열심히 잘 살고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요. 네, 특히 우한에서 왔던 학생 돌아가자마자 코로나가 터졌는데 지금도 소식이 궁금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국에서 화이팅! 예, 목사님께서도 응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코로나로 우리가 너무 움츠려 들었었는데 이제 새해에는 가슴을 활짝 펴고 정말로 힘있게 힘차게 나가서 더욱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고 한국에 잘 적응해서
정말로 훌륭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시민으로 잘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새해 화이팅! 화이팅! 예, 예. 한 말씀 하시죠. 네, 저는 아무래도 학부모이다 보니까 혹시 같이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 입장에서 지금 그 예전에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학교에서 하는 봉사활동 외에 외부 봉사활동 인정해 주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많이 왔던 봉사활동을 좀 이렇게 소홀히 하거나 안 하려고 하거나 그런데 네. 그 봉사활동 시간을 물론 학교에서 인정해주든 안 해주든 이 아이가 아니면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면서 얻는 그 기쁨과 보람이 훨씬 크고 저희 아이도 6년차 봉사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자원봉사 마일리지부터 동장까지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면서 또 자기도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고 또 기본적인 그런 그런 섬김과 나눔에 봉사하는 그런 그 마인드가 좀 되어 있고 저는 그게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앞으로 다문화센터 정말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또 환영을 하고 예. 또 저도 열심히 끝까지 봉사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네. 저기 우리 함일숙 선생님은요 네. 제일 긴장하다 말씀은 제일 잘하시거든요. 예 우리 저 유경진 선생님 뭐 새해 이제 뭐 연말연시 이렇게 보냅니다만 새해 우리 다문화 가족들에게 바람이 있다면 혹시 소망이 있다면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네. 지금 다 움츠려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배우고 싶어도 지금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예전보다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다시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도 한마디 하면 제가 그 봉사하는 기간에 저희 학생 중에 제가 셋째를 임신했었거든요. 그때 네 근데 그때 임신 축하하다고 밥을 사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어서 둘째를 임신한 거예요. 그 친구가 같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이제 지금 한 3년째 못 봤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요. 아, 근데 결혼하셨어요? 아, 근데 아주 저, 미혼 같아요. 애가 셋입니다. 그래 아마 가장 보람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얘기 나오신 분들일 겁니다. 아마 방송 보고 계실 텐데 저희 방송이 뭐 전국으로도 다 뵙고 이러니까 아마 방송 보고 계시면 선생님한테 연락 좀 하시고 또 한번 찾아오십시오. 아니면 저희 방송으로 또 연락해 주시면 또 만날 기회가 있을 텐데 야 그렇습니다. 우리 센터장님이신 김성식 센터장님은 또 목사님이기도 하신데 아마 진짜 뭐 기도도 많이 해 주실 테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선생님들하고 더 따뜻한 겨울 그리고 2023년에는 저희들도 더 많이 응원하고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순서 또 많이 있으니까 함께해 주시고요.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하는 청춘 스피드 퀴즈 오늘은요 그 어느 때보다 좀 어려움도 많을 것 같고 재미도 더할 것 같은데요. 이쪽에 계신 분은 네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이고 이쪽은 또 우리 또 한국 봉사자 분이시고 두 분 청춘 1팀 나오셨는데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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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유성구 장단동에서 온 우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위 뜰쪽은 네, 저는 대전 서구 도안동에서 온 현미숙입니다. 아, 두 분 반갑습니다. 여기 저 함께 인연이 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 아, 한 3년? 3년? 3년인가요? 네. 네. 3년 턴 넘은 거. 아, 그래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결혼해서 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남편은 어디 가고? 남편은 지금 집에 있습니다. 집에. 저 몇 년 되셨다고요? 제가 온 지 한 20년 넘었습니다. 20년? 네, 오, 맞습니다. 굉장히 오래되셨구나. 이제 뭐 더 한국이 익숙할 것 같아요. 한국말도 잘하시고. 그렇지만 오늘 또 이 한국 스피드 퀴즈를 과연 어떻게 풀어낼지 예, 하여튼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설명 잘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마주보고 쓰세요. 예, 그러니까 적 같아요, 이렇게. 예, 그 동지예요. 네, 적이 아니고. 자, 두 분. 10문제 만점을 위해서 통과는 없습니다. 통과할 때마다 벌금 네 이렇게 보류도끼 2만 원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과하지 마시고 어렵지 않게 내드릴게요. 두 분 화이팅 한번 하고 가십시오. 시작. 화이팅. 좋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자 첫 번째부터 예 통과 못하겠어요. 못하겠다고요? 아 통과. 통과를 시작하기 전에 통과를 해요?
자, 못 맞추면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자, 청춘 일기 넘겨주세요. 시작. 방금 말씀하신 무슨 팀? 청춘 일기. 아니 그거 청춘님 아니에요. 이게 네. 문제예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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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요. 자, 이거. 아, 이 아프면 가는 병원? 어, 치과. 오, 오 예. 아, 고구마랑 먹는 김치 종류? 알고 있을래나? 물 많이. 물 김치? 아, 노노노. 어, 무. 김치 안 담가 먹으세요? 무. 아니요, 무 통째로. 통째로. 덩치니? 그다음에 한국 사람이 더 몰라. 네. 그다음에 자, 공통점 설운도. 그다음 장윤정. 뭐, 무슨 가수? 트로트 가수. 오케이. 선생님이신가 보다. 그다음에 예. 어렵다. 예. 개는 개인데 삽살 그려. 개는 개인데 삽살? 애완견? 찹쌀 말고? 찹쌀개 말고. 개는 개인데 찹쌀개가 아니고 찹쌀개 말고 찹쌀개. 자. 속담인데 어떻게 한국 사람이 누가 외국 사람이에요 도대체? 예? 자 앞에 그 한국 속담 알고 있으려면 제가 위에 거 가르쳐드릴게. 지구명에도? 지구멍에도? 햇빛이 들어와. 볕을 날렸다. 볕을 날렸다. 오케이 그 큰 소리로? 볕을 날렸다. 오케이 맞다. 자. 세 글자 나라 이름 세 글자 파라핀이 아니고 예? 뭐요? 아 무슨 세 글자 나라 이름 동남아 태국 말고 베트남 말고 파인애플 많이 나는 필리핀 맞아요. 그 다음에 바나나도 많이 나는데 그 다음에 집에서 보는 쇼핑이라 그래. 쇼핑. 그다음에 답을 말해줘야 해 그냥. 탄을 쓰고 주는 총. 탈춤. 그다음에 마켓 한국말로 마켓. 시장. 오호 오케이.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아냐 세상에. 이걸 어떻게 알아? 일주일 말고 그다음. 다음 주? 아니 2주? 2주? 오케이. 예,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 자, 한국의 간판 축구 선수 토트넘 뭐지? 손 발 말고 손. 아니 손. 손. 뒤에가 흥민이야. 손 흥민. 오케이. 야, 혹시 한국에 예전에 20년이면 알았을 거예요. 그 코미디언 그 이주일 선생님 혹시 알고 계세요? 뭐 내가 콩나물 무쳤냐 이러면서 하셨던 혹시 알고 계세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이름만 들어봤죠. 예. 우리 PD님이 오늘 저 만점 안 주려고 막 이상한 문제 다 내고 외국인한테 막 지구멍에 볕들 날 또 막 시키고 그거 좀 어려웠죠 속담. 그런데 네. 너무 잘하셨어요. 혹시 중국에서 유명한 속담 같은 거 좋은 게 뭐가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속담? 아, 热锅上的 마이 있어요. 예. 热锅上的 마이 뭐냐? 사람이 급할 때 예. 바삭바삭 뛰어요. 예, 예. 그러면 뭐냐면 뜨거운 냄비 위에 있는 개미 같다고 그런 아 개미를 뜨거운 그 솥에다 예. 놓으면 예, 예. 바삭바삭 뛰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에 우리 개미 한번 볶아 먹읍시다. 어떻게 풀어 보니까 재밌죠? 네네네. 정말 잘하셨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보다 더 잘하셨어요 오히려. 예. 선생님 설명 잘해 주셨어요. 아, 무슨 설명을 잘해요 그냥 무슨 뭐 엉망진창이고 앞뒤 다 틀리게 답을 다 가르쳐 주고 있는. 제가 알아들었는데. 알아들으셨어요. 잘 알아들으셨어요. 여기는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셨어. 예. 두 분 하여튼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춘 1팀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우리 스피드 퀴즈 잘 했는데 오늘 두 번째 팀은 우리 남성분들로 와 무슨 아주 멋진 분들만 나오셨습니다.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인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안동에서 온 양복환입니다. 예, 예, 출전. 아, 저는 둔산동에서 온 박승호입니다. 예, 두 분 아, 여기 또 함께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한 3년, 4년 됐습니다. 예. 아, 4년? 네네. 예, 뭐 횟수는 정확한 게 아니라 얼마만큼 열심히 잘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청춘 1팀이 네. 우리 저 여성팀으로 네. 또 이렇게 중국에서 오신 분하고 어렵게 이렇게 잘 맞추시는데 두 분 잘하실 수 있죠? 예, 네, 네 잘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만점을 위해서 두 분 화이팅 한번 하십시오. 자,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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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우리 다문화 가족들 여러분들께도 이 응원이 예, 힘이 그냥 팍팍 전달될 것 같습니다. 자, 청춘 2팀 10문제 만점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시작! 아, 지금 우리가 무슨 센터? 다문화 센터. 아, 좋아. 첫 번째. 그 다음에 날아가는 새, 세자인데 집에서 기르기도.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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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속담. 내가 어디 저기 마켓을 가는데 그날이 무슨 날? 그날이 참기란. 오케이. 좋아. 좋아. 그다음에 우리가 보통 일곱 장 가지고 하는 이게 화투 말고 카드. 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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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제 그 카드가 아니야. 다시 내게 봐봐. 앞으로. 네, 우리 지금 화투 카드가 아니고 이게 이렇게 저 현금으로 쓰는 신용 카드. 그것도 있어. 자, 넘어가고 카드만 주세요. 다음. 아, 동남아인데 그 호치민 하이나 베트남. 아, 베트남. 그다음에 교통수단인데 자동차 말고 기는 거? 기차. 제가다. 그다음에 옛날에 그 과거 개그맨인데 양만 말고 그 저기 뭐야? 상위계급. 아니 상위계급. 성균관에 있던 그런.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 가스고. 선비. 어, 좋아. 선비. 야, 그다음에 선비. 그 우리나라의 그 독립운동가. 예. 그 일제 침략기에 그 뭐야? 빨리 빨리. 권총 권총. 권총으로 한빈. 그다음에 동물인데 꼬리가 길고 두물로. 캥거루 캥거루. 오케이. 그다음에 1월 1일이면 우리가 뭐를 물어가? 해돋이. 오케이. 여기까지. 이야. 진짜 대박 대박.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맞추세요? 아니 설명을 너무 잘하니까. 아니 설명은 내가 봤을 때 80점 맞추는 게 100점이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야 4년밖에 안 됐는데 호흡이 이렇게 좋아요. 아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또. 아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네. 고등학교 선배님? 예, 예 알고 지낸 지는 오래. 네,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되고 강문화 센터에서 일한 지는 4년 됐습니다. 아 학교 선배님인데 아까 보니까 막 성질도 낼라 그러고 막 깔라 그러고. 근데 문제 내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요. 흥분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야 어떻게 해보니까 재밌으시죠? 아 진짜 그 저도 이제 그 방송 하는 건 처음인데 네네. 이게 문제도 잘 내주지만 네. 아무튼 이 갈수록 이게 또 분위기가 또 이렇게 잡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후배 네. 자랑 한 번만 해주십시오. 우리 후배는 일단 딱 보기에도 잘생겼잖아요. 예. 예 그리고 언변이 좋아가지고 예. 이렇게 그 뭐 연설회라든가 아니면 그 설명할 때 아니면 예. 회장 인사 말할 때 또 예. 얘기를 잘하고. 그건 자랑거리가 아닌데 모임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잘 리더십이 그렇죠. 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 장점. 우리 일단 잘생겼잖아요. 예. 뭐 이거 다 잘생긴 이야기만 하고 있어 지금. 지금 현재 이제 은행 지점장님이신데 예. 대출도 많이 해주세요. 그거 좋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대전 다문화센터 예. 운영위원회 이사시거든요. 아. 대전 다문화센터를 위해서 정말로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세요. 이야, 진짜 좋다.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저희들도 적극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착착착 잘 풀어나간 것처럼 2023년 새해에도 두 분 앞길에 모든 게 그리낌 없이 착착착 잘 풀려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같이 모시지 않고 개인으로 특별히 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이렇게 만났는데요. 여러분들께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본인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대전 다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이사장 박승호입니다. 아, 이사장님. 야, 그냥 뭐 표정에서 벌써 뭔가 뭐 사랑이 따뜻하게 봉사가 뭔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고요? 아, 제가 2018년도에 그 국제영화제를 대전에서 예. 유치하고 하면서 그때 대전 다문화센터 예. 통역을 부탁드렸거든요. 아.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위원회 이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이야, 얼마나 보람이 있으세요? 예. 네, 보람이 많죠. 그렇죠. 네. 예, 뭐 이렇게 뭐 소개는
뭐 대충 또 이렇게 미리 말씀 좀 들었습니다만 이제 올 한 해가 지나면서 참 보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셨겠지만 2023년도에는 뭐 좀 계획이라든가 또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뭔가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 그 대전 다문화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5일 날 어린이날 네, 그 어린들한테 선물도 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12월 25일 날 그 저희 다문화 가정을 위한 그 축제를 열고 있어요. 예, 예. 또한 거기에다가 장학금 같은 것들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예. 내년 2023년도에는 예. 좀 더 올해보다도 많은 장학금을 좀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예. 또 5월 5일 날 또 12월 25일 날 행사하는 것들을 더 크게 예. 그리고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축제를 열고자 합니다. 아 좋습니다. 뭐 듣기만 해도 저희들도 벌써 뭐 기분이 좋아집니다만 적극 저희들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많은 다문화 가족들 그리고 또 응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새해 인사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뭐 국가적으로는 고물가 그다음에 또 고환율 그로 인해서 사실 그 사회적으로 더 어려우신 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그 다문화 가정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보탬이 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은 계획을 짜고 있으니까요. 우리 그 어려움을 함께 잘 극복하는 2023년이 되도록 합시다. 예,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따뜻한 겨울 보내십시오. 자,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께 제가 뭐 죽음 지금까지 쭉 진행해 왔습니다만 청춘 노래방에서는 다 내려놓고 신나게 한번 춤추고 노래하고 놀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만 해주시고 함께 노래하면서 청춘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춘 노래방 첫 번째 참가자가요. 네, 가슴 가득이라는 노래를 준비하셨는데요. 자,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에게 빠져버렸어요. 하루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한국 분 아닌데? 아, 네, 중국에 왔습니다. 중국에서? 가오. 니하오. 니하오. 아, 그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아, 16년 됐습니다. 어,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럼? 아니 뭐 비행기 타고 오고 배 타고 오고 이렇게 여쭙는 게 아니고 뭐 때문에 오시게 됐냐고. 왜? 결혼하고 왔습니다. 아, 결혼하는 바람에? 네. 아, 결혼해서? 남편 따라왔습니다. 남편이 누구예요? 김성씨. 우리 센터장님이 네, 아, 네. 사모님이시구나. 네. 아니 어떻게 그쪽에서 뭐 이렇게 선교하고 계셨다는데 그래서 만난 거예요? 네. 아니 우리 저 어디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그냥 뭐 다. 다 좋아요? 아, 여기 오셔서 또 우리 또 다문화 가족들 좀 돌봐주시고 함께. 네. 아, 16년 됐으면 뭐 이제는 한국 사람이지 뭐. 네. 그렇죠? 네. 노래도 한국 노래 부르고. 네. 저는 중국 노래 부를 줄 알았어요. 근데 네. 한국 노래 부르고. 이제 중국 노래 다 까먹었죠? 네. 중국 말은 안 잊어먹었죠? 말은 할 수 있죠. 말은 할 수 있고. 아, 참 이렇게 함께 와서 또 봉사하고 이러면서 보람도 많으셨을 테고 즐거운 일 많으셨을 텐데 언제가 가장 즐거우셨어요? 어느 때? 무엇 할 때? 그 우리 한국에서 오신 그 많이 외국분들, 이주 여성분들 그리고 그분들에게 조금만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한테는 제일 기쁜 일입니다. 그래요. 정말 고맙습니다. 뭐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나오실 때는 한국 분인 줄 알았는데 노래하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야 대단하십니다. 이 노래 참 다 잘 배우셨고 우리 김성식 센터장님 또 이렇게 사모님 되시고 더 많이 앞으로 봉사해 주시고 새해는 더 많이 복 받으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도 이렇게 외국 분들이 오셔서 한국 노래를 부르고 우리 언어를 함께 쓰고 또 우리 문화를 함께 즐기는 거 보면 아이고 그냥 대단하다고 그렇게 느낍니다. 아 우리 저기 김성식 센터장님 사모님이시라는데 그 따뜻한 봉사하는 마음 가지고 16년이나 되셨는데 아 너무 멋지네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요 중국에서 오셨다고 합니다. 우위님이 준비했답니다. 천밀민 여러분들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박수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만 우리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이분들이 꼭 필요한 분들이고요. 올 한 해 이분들 때문에 우리 정말 다문화 가족들이
편안하게 따뜻하게 잘 보내지 않아 생각합니다. 2023년 새해에도 이분들의 그 따뜻한 봉사의 손길이 또 많은 외국인들 우리 다문화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건강하시고요. 연말연시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는 더욱더 청춘 많이 들고 또 여러분들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우리 다문화 가족들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대한민국 모든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한 해를 보낸다는 것이 참 누구를 떠나보내는 것처럼 참 섭섭하기도 하죠. 12월은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오면서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각자 자기에 맡은 일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오신 거에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저도 한 해 동안 저희 가정의 8남매 중에 8번인데 시골에 고향마을에 가족의 쉼터를 마련하느라 뜨거운 여름에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왔습니다. 이제 그것도 마무리 단계에 왔고요. 다문화센터는 늘 매월 제가 여성문제상담소에서 봉사하는 것처럼 여기 여성들을 위해서 도와줄 일을 늘 찾고 열심히 봉사를 해왔습니다. 또한 제가 맡고 있는 식문화연구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다문화 가정 친구들에게 한국의 음식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사는 것 같죠? 여러분 12월 마무리 우리 잘 합시다. 그리고 내년에도 또 열심히 봉사 함께 열심히 뛰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다문화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코로나19로 힘드셨죠? 요즘 코로나19 방역도 잘 되고 감염자도 별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건강하시고 우리 다문화센터 사랑해 주시고 행복하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